자, 과연 11호 가수님은 어떤 가수인지 보여주세요. 나는 이제는 웃고 싶은 가수다. 이제는 웃고 싶은 가수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동안 많이 웃지 못하셨어요? 네, 제가 되게 밝은데요. 네. 네. 울 일이 많았습니다. 아. 제가 팀으로 데뷔를 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. 죄송합니다. 아이고. 혹시 이게 감정이 또 너무 흔들리면 무대가 너무 어렵거든요. 네, 이제 감정을 일단 좀 추스리시고요. 예전에 팀을 했었네요, 그렇죠? 네. 예, 몇 인조 팀이었어요? 5인조 팀. 5인조. 네. 같이 활동했어요. 네, 맞습니다. 같이 네. 네. 아, 활동이 좀 있었던. 네. 저도 같이 활동 겹쳤었던. 네. 저. 네. 아, 네. 그러면 팀을 여쭤봐도 돼요? 레이디스 코드라는 팀입니다. 아. 레이디스 코드라는 팀입니다. 아, 들어봤다. 아. 그래서 이런 반응을 항상 받았겠지. 처음에는 저희 팀이 괜찮았어요. 신인상도 많이 받고 너무 바쁘게 잘 되니까 저는 돈도 빨리 벌고 부모님께 막 용돈도 드리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년 했습니다. 5인조 활동 2년 하고 그 사고가 있고 그리고 3인조로 5년을 하고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를 볼 때 우리 이제 같이 하는 멤버들을 볼 때 아, 쟤네는 안타까운 애들이다. 쟤네는 좀 불쌍한 애들이야 라는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게 조금 많이 속상했어요. 네, 제가 이겨내야 할 숙제겠죠? 오늘 제가 부를 곡은 임재범 선배님의 비상입니다. 많은 분들에게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라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담은 것 같아서 네, 선곡했습니다.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 순간이 있지.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.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이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.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.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. 당당히 보이면 알고 싶어.
네, 11호 가수님 올 어게인으로 진짜 걱정하셨습니다. 네, 11호 가수님 올 어게인으로 다음 라운드 진짜 걱정하셨습니다. 저도 너무 래퍼리 아프지. 아, 저기 너무 떨려서. 예.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선곡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게다가 서정 씨가 매 라운드마다 모습이 정말 팔색조처럼 계속 변해서 선곡이 너무 궁금해요. 네, 제가 오늘 부를 곡은요. 뮤지컬 서편제의 OST인 살다 보면입니다. 부모님이 되게 멀리 그 지방에 계셔서 제가 못 뵌 지 꽤 됐거든요. 근데 어머니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애쓰지 말고 편하게 해 라고 그 문자를 보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. 이 노래가 그리운 엄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힘들 때 이제 뭐 힘내, 이겨내, 뭐 넌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괜찮아, 다들 그래, 그냥 살아야지 이런 그런 좀 떠올라서 이 노래를 선곡했습니다. 그래서 아, 연습할 때 너무 슬퍼요. 그리운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서정아. 무슨 뜻인진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. 너도 해봐, 눈을 감고 중얼거려. 그저 살다
그저 살다 보면.